세 번째 영상은 서대문구청에서 평창동 주민센터까지 5.67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볼 것도 많고 길이 아기자기하여 즐겁게 걸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폭포마당이 있는데요. 이곳은 쉴 수 있고 인공폭포도 있고 경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교각에 명화들을 전시하여서 명화를 감상하며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 포방터 시장부터 길은 좁아지고요. 냇가도 좁아집니다. 여기가 북한산 둘레길이 시작하는 곳이고요. 쭉 가시면 세검정까지 좁은 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홍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셔도 되고요. 좀 더 가시면 평창동 주민센터까지 하천이 이어집니다. 중간중간에 끊어지기 때문에 평창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것이 제일 걷기 좋습니다.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홍제천 폭포마당입니다.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서도 앉아서 쉴 수 있고 2층에서도 앉아서 쉬면서 경치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폭포가 있고요. 인공폭포입니다. 그렇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고 물소리도 정겹습니다. 신청이를 주제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바다에서 연꽃이 핀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홍제천 둘레길입니다. 이 길로 쭉 가면 포방터 시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다리 밑으로 고가도로 밑으로 이어지는 곡개천 같습니다. 여기 물들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햇빛이 비치는 한여름에도 이 길로 걸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조명을 받아서 미술관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리로 덮어놔서 이쪽에서는 들어갈 수 없지만 건너편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의 바깥쪽은 유진상가라는 곳입니다. 유진상가는 낙원상가랑 세운상가와 더불어 1970년대 만들어진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가 건물인데요. 전쟁 때 군사적인 시설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포방터 시장을 지나서 쭉 올라오면 산 아래에 있는데 보도교 그리고 옥천암 쪽입니다. 암자가 있고요. 불교 사찰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도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북한산 둘레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바로 세검정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장수들이 왕을 만나러 갈 때 세검정에 들러서 검을 씻고 몸을 단정하게 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갔습니다.